뭐 이렇게 프로게이머를 한지뭐 3년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데,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뭐 카페를 빌려서 뭐 행사를 해 주신다던가, 아니면은 저희 에이전트님들이 뭔가 무엇을 준비해 주신다던가, 이런 게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고, 이번에 저희 T1 카페에 대관을 하면서 저희 팬분들이 저에 대한 행사를 해주셨는데, 팬분들이 있었을 때는 제가 못 갔지만, 없으셨을 때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많이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팬분들을 위해서 저희 직관 오시는 분들 몇분 정도를 저희 이제 에이전시가 준비해서 카멜 카페라는 곳에서 빵과 음료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빵과 음료를 제공해 주신 카멜 커피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아낌없이 응원해 주셨던 팬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3년이지만 더욱더 노력해서 많이 프로게임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짧게 말하면은 좀 어두웠던 시간은 그냥 월드 준우승이 제일 컸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기분 좋았었던 건또 월드 우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초창기에는 뭔가 승패에 뭔가 연연해 하면서 졌을 때는 굉장히 화나하면서 뭔가 더욱더 자신을 뭔가 혹독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뭔가 노하우 같은 게 생기면서 졌을 때도 뭐 나름 축 처져 있는 것보다는 더 잘할 생각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더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이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3년은 그래도 제일 하고자 하는 것은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과 한번더 월드 우승을 하는 게 이제 3년 동안 봤을 때 꿈이라면 꿈일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인 게 건강적인 부분이 제일 큰것 같고, 번아웃이 안 오게 열심히 잘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자 프로게이머의 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라이엇 형님들이 스킨을 좀잘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이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아무래도 라이엇 분들에게 저는 적극적으로 뭔가 맡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너 선수가 근데 그러니까 너무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완벽하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해줄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그냥 진짜 이제 오너 선수 봤을 때뭐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냥 너무 씩씩해서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지금처럼 똑같이 많이 웃고 계속 좀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과, 재밌는 경기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